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5월 8일 기사입니다. 푸틴 취임 선물, 우크라러의 젤렌스키 암살 시도 저지라는 기사입니다. 첩자를 이용해서 드론 미사일 공격 계획.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가 보안국이 러시아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 시도를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웰 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SBU는 7일 현재 시간 7일 SBU 요원들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통령과 군사 정치 지도자들을 암살하려는 러시아 연방 보안국의 음모를 무산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SBU는 FSB의 암살 계획을 시행하려 한 우크라이나 국가 경비대 대령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FSB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이들을 첩자로 포섭했으며 같은 해 1월 러시아에서 대령 한 명과 만났다고 SBU는 설명했습니다. 두 대령은 그 대통령의 보안 세부 정보를 아는 인사로 한 명은 이번 암살 작전을 위해 드론과 지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U는 젤렌스키 대통령 등이 탑승한 차량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첩자로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의 위치를 확보하면 미사일 공격을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최초 미사일 공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드론 공격을 가한 뒤 2차 미사일 공격까지 계획하는 등 암살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FSB는 바실 말류크 SBU 국장과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HUR 국장도 암살을 계획으로 드러났습니다. 말류크 국장은 FSB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5선 취임식을 앞두고 선물로 테러 공격을 계획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암살 시도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 이후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가 최초 10번은 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푸틴 암살 계획도 있었고 젤렌스키도 여러 번 그랬죠. 보도가 많이 됐었죠. 체포된 대령들은 반역 및 테러 행위 준비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전쟁 중인 나라끼리 상대국 대표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계획은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두고 모두 다 자주 이루어졌어요. 뭐 얼마 전에는 또 푸틴 암살 계획이 거의 보도된 적 있죠. 뭐 젤렌스키 암살 음모라고 달라질 것은 없죠. 지금 벌써 10번 이상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전쟁을 끄지 말아야 해요. 서구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우크라이나에게 군사무기를 원조할 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군을 주도하고 탄알이 떨어진 러시아가 수세에 몰린 적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도 뭐 젤렌스키는 계속 자기 그 점령당한 그런 것을 빼앗기 위해서 계속 그 거대 러시아하고 싸움닥질을 할 그런 태세로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오래 할수록
예, 우크라이나인데 좋을 게 없어요. 그 다른 뭐 미국이나 서방 여러 가지 나토들이 언제까지 우크라이나에게 그 소비되는 그런 군사 물자를 제공하겠습니까? 다 각자 자기 나라의 사정도 있는데. 예. 북한, 그래, 러시아가 수세에 몰린 적이 있었지만 지금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 중국을 원조를 재무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그냥 둘 수도 무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저기 러시아에 밀리고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고 서구 뭐 나토들은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들을 지원하면은 젤렌스키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자기가 우세일 때는 계속 밀어붙이고 그것이 자기 힘인 줄 알고.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제공하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다가 이제 좀 떨어지면은 밀리고, 왜 원조 안 했는지 원망하게 되고, 당신들이 원조 안 했기 때문에 전쟁에 패배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푸틴과 젤렌스키가, 이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제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전쟁 무기만을 이렇게, 제공할 게 아니라, 이들이 화해하고, 대화를 통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주변국들이 다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5월 8일자 기사, 푸틴 취임 선물, 러의 젤렌스키 암살 시도 저지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